네, 안녕하세요. 지훈입니다. 네, 오늘은 젤리 먹방을 해보려고요. 그냥 젤리는 아니고요. 대형 곰 젤리예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엄청 귀엽게 생겼죠? 네, 대형 곰 젤리고요. 이 제품명은 전보베어 젤리예요. 맛은 이건 오렌지 맛이에요. 거기에 파인애플 맛도 있었는데 제가 오늘은 오렌지 맛을 가져왔습니다. 가격은 1,800원이고요, 한 개당. 크기는 얼굴이 가려질 정도로 좀 많이 큰것 같아요. 대형 젤리니까. 네, 그리고 칼로리가 조금 많이 높은 편인 것 같아요. 510칼로리라고 나와 있는데 칼로리가 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뜯어볼게요. 뜯으니까 근데 엄청 귀엽게 생겼어요. 이거 보세요. 이목구비가 있네요. 근데 일반 젤리를 제가 밑에 놔뒀잖아요. 비교를 해보면은 일반 하리보 젤리의 크기에 이 정도 크기 차이가 납니다. 많이 차이가 나죠. 이걸 벗겨야 먹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잘안 뜯어져. 오, 엄청 딱딱해. 목 찢어지는 거 아니야? 엄청 딱딱하게 돼 있어요. 네, 뜯었어요. 뜯었고, 네, 끈적끈적해요. 되게 끈적끈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딱딱해요. 이 젤리에 비해서 훨씬 딱딱해요. 제가 도구를 준비했어요, 먹으려고. 칼이 있어요. 칼 준비했고요. 가위도 준비했습니다. 도구를 가져왔고요. 포크도 가져왔습니다. 일단 어디부터 먹어볼까요? 조그만 거 일단 먹어볼게요. 칼이고 먹어볼게요. 아시는 그 맛이죠? 네, 칼로 한번 잘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젤리를 이렇게 칼로 잘라 먹으면 생각보다 잘 잘라져요. 다리를 잘랐어요. 잘 잘라진다고 했는데 안 잘리네. 다리를 잘라서 질겨요. 다리가 없어졌어요. 네, 다음은 목을 아니, 대가리를 먹어볼게요. 동물한테는 대가리 해야 되니까. 네, 대가리를 가위로 잘라서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클것 같나? 머리를 잘랐습니다. 네, 머리를. 너무 커요. 너무 크네요. 네, 이렇게 이제 다리랑 목을 잘랐어요. 좀 잔인하죠? 잔인한가요? 이번에도 칼로 잘라서 팔을 잘라먹겠습니다. 외식하는 기분이네요. 스테이크 썰는 기분이네요. 잘려. 팔을 먹었어요. 일반 젤리보다는 조금 딱딱한 느낌이 되게 딱딱해요. 이거는 좀 말랑말랑하거든요. 하리보는 딱딱해요. 일단은 가위가 더잘 잘리는 것 같아서 다리도 또 잘라서. 뭐 젤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질리네요. 귀여우니까 선물용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어린 아이들은 정말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제 형체가 사라지고 있어요. 봄의 형체는 다 사라졌습니다. 젤리를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먹어보는 게 처음이에요. 힘드네요. 힘듭니다. 근데 오늘은 다 먹지를 못하고 먹방을 끝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젤리가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크다 보니까 계속 먹으니까 입이 좀 달고 좀다 먹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GS25 대형 곰 젤리 먹방을 해봤습니다. 제품명은 전보 베어 젤리였어요.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